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은총 씨 오늘 아주 네. 그냥 의상이 네. 여름이 딱 지나니까 가죽 잠바 딱 입으시고 네. 멋있으십니다. 가죽 잠바 입으면 멋있는 건가요? 아, 저도 이제 예전에 복날만 지나면 네. 가죽 잠바 한참 입고 다녔거든요. 네. 최근에는 잘 못 입겠더라고요. 덥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안에 반팔을. 멋있습니다. 네. 요즘에 아주 그냥 너무 멋있어요. 오늘은 은총 씨의 이상만큼 멋있는 네.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JHS의 3실이죠. 네. 신모델을 만나볼 예정인데 오늘 만나볼 모델은 하모닉 트램이라는 모델입니다. 1960년에 레오 팬더는 밴드 마스터 앰프와 비브라소닉 앰프에 하모닉 트레몰로라는 회로를 도입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앰프의 신호는 고주파와 저주파 성분으로 분리되어 출력의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유니바이브와 유사한 몽환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하모닉 트램은 레오 팬더의 혁신적인 트레몰로 이펙트 효과를 재현해낸 제품이다라고 하네요.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트레몰로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 네. 보다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3시리즈의 특징이죠. 세 개의 노브와 한 개의 토글. 그죠. 네, 역시나 이 하모닉 트램에서도 동일한 컨트롤 패널을 제공을 하고 있고 깔끔하게 흰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있겠죠 어딘가에 이 3시리즈로 보드를 풀세트를 맞추신 있습니다. 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있는데 저희가 이제 늘 이펙터 타임즈 3시리즈 다룰 때마다 팁을 드렸던 게 여기 빈 곳에 이름을 적어라. 크게 적어라. 사인을 해놓던가 네.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던지 그러면은 아니면 포켓몬 스티커를 붙여놓던가 밟을 때 그게 괜찮네요. 이펙터보다 더 비싸다는 포켓몬 네, 스티커를 그렇죠. 부착을 해서 이 차별을 두면 밟으실 때 아무래도 실수를 하지는 않으실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레이트, 트레몰로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트레몰로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타입 토글, 스위치를 내리면 하모닉 트레몰로, 스위치를 올리면 스탠다드 트레몰로가 선택이 된다. 일단은 스위치는 스탠다드 트레몰로로 네. 설정을 하고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가보죠. 저는 은총 씨가 연주할 때 이렇게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계속 볼륨을 줄였다 켰다 줄였다 켰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좀 확실히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JHS 사장님이 도라에는 맞아요. 도라에도 맞고 정말 잘 복각하고 포인트도 잘 네네. 잡아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레몰로라는 게 사실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큰 이펙터는 그쵸. 아닙니다만 네. 없으면 안 되는 또 필수 사운드 중에 하나. 네. 뭐 어떤 사운드가 뭐 필요 없겠냐면서도 그 장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옥타포즈를 쓸 일은 잘 없잖아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유저가 내가 메인 사운드다라고 해서 쓸 때 쓰거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또 똑같겠지만 또 옥타브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저 우리 디지텍의 네. 와미 이런 거는 좀 선택적인 그쵸. 건데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주 이제 써야 될 일이 어떻게 해서든 생기는데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모던락이라는 장르 안에서나 꼭 제가 뭐 모던락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브리티시 팝 락 같은 데서 네? 많이 보여지니까 요런 사운드를 잘 내주면 굉장히 활용도도 높죠. 지금은 약간 이 12시에 위치해 있음에도 약간 멀미날 정도로 큰 네네네.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뎁스를 좀 낮춰서 스탠다드 모드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하는 김에 리버브 좀 켜볼게요. 네? 그죠?
이렇게 양념만 살짝 얹어줘서 감미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다음은 모드를 변경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위상계의 이펙터들이 존재를 하지만 사람을 가장 아련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트레몰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랄까 이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뭐 사람마다 추억하는 이미지들은 다 다르겠지만 이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뭔가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에 잠기는 그런 감성적인 기분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JHS의 3 시리즈 같은 게 합리적인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이렇게 사운드 들었을 때 이제 아까 은총 씨가 이제 JHS 사장이 도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회화가 가능한 사회화에 성공한 도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렵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일종의 천재죠, 천재.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걷는다기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길을 걷는데 거기서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운드가 이 트레몰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한 트레몰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거기서 최고의 품질의 사운드를 항상 연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동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네.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이 뎁스라든지 레이트라든지 많이 돌려봤자 크게 이제 어필이 되는 사운드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은총 씨 뭐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오버드라이브는 걸었는데 네. 그냥 바로 이 친구 소리만 들려드리고 네. 저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요 정도 스피드입니다. 요런 네. 건데 저는 약간 요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살짝만 줄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레이트가 있어서 뿅뿅뿅뿅 소리가 나지만 네. 이게 굉장히 서정적인 곡이었을 때 뭐 이렇게 방정맞게 거는 게 맞나라고 하는데 곡에 막상 묻혀보면 그쵸. 되게 잘 어울려요. 그 로터리 사운드도 이런 식으로 좀 쓰긴 하는데 트레몰로랑 좀 결이 좀 많이 다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걸었을 때 어떤 그런 오히려 물론 앞에서 이제 요 정도 템포로도 괜찮지만 오히려 되게 느린 곡에서 요렇게 그 줬을 때 꼴랑꼴랑 꽁냥꽁냥한 요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타가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제가 잠깐 아르페지오나 솔로잉을 들려드렸듯이 이런 장르적인 무드를 묻힐 수 있는 게 트레몰로예요. 그래서 트레몰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약간 좀 극단적으로 걸어가지고 네. 아까 제가 조금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솔로 할 때 걸면은 되게 독특한 느낌이 독특하면서 네. 되게 멜랑콜리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언제 들어도 이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3시리즈 네. 이번에도 실패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하모닉 트램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네, 여러분 트레몰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트레몰로는 여러분들이 잘 쓰시든 안 쓰시든 간에 마치 이런 거죠. 와우 페달과 같기도 하고 와우 페달을 자주 밟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솔로
기타를 주로 하는 이제 연주를 하는 기타리스트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밴드맨으로 했을 때 과연 R을 몇 번이나 밟을까? 예를 들면 트레몰로도 마찬가지일 그쵸? 거예요. 뭐 많은 그러니까 곡수가 10곡인데 그 중에 한 곡 밟을까 말까 할 수도 있고 많아봐야 두 곡 아니면 한 곡에 뭐 네 마디 정도 아니면 혹은 뭐 여덟 마디 되게 굉장히 짧게 그쵸, 나왔다가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양념처럼 한데, 네. 예, 근데 그 효과가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트레몰로는 여러분들 또 들어보시 마음에 드시면 또 요걸 3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될 땐 3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이펙트들 구입하지 않습니까? 뭐 트레몰로 아까도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트레몰로 나는 조금 접근이 좀 망설여져 라고 하신다면은 합리적인 가격과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진 3시리즈로 시작한다면 맞아요. 후회는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JHS의 3시리즈 신모델을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작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